미국인들이 땅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원주민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 초에 북아메리카에는 약 600개의 인디언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인디언 부족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프랑스가 저기를 지배했을 때도 계속 그냥 그렇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부족마다 약간 특징이 있죠? 네. 머리가 길죠? 네. 머리 길고, 머리 창식. 머리 창식도 창식도 하고. 깃털 있고. 네. 크리스티안 씨, 네. 왜 머리가 길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미용실이 없었기 때문에. 맞는 말 아니에요? 네. 맞는 말 아니에요? 자르면은 뭐 약간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머리카락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혼의 성장에 대한 신체적인 증표로 생각했죠. 여기에서 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깃털 보이죠? 네. 깃털은 주로 명예, 권력, 지혜, 힘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추장, 부추장, 특별한 전사 이런 사람들만 머리에 깃털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위대한 영, 스피릿, 영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영이 모든 존재에 영혼을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대다수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곳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도와주고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죠. 자, 이들의 이런 생각이 잘 담긴 거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인디언들 착해. 올바른 그런 개념이네요. 뭐야 이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두려워. 외로운 늑대. 이게 뭘까? 바보게. 시인들인가? 뭘 것 같아요? 시적이에요. 인디안의 이름입니다. 이게 다 인디안의 이름들이에요. 아, 이름들이에요? 사람 이름이라고요? 사람 이름, 인디안들 이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느껴지는 동시에 이름의 의미가 생생하게 전달되죠. 그래, 이게 그럼 크리스티안 씨는 인디안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에도 인디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인디언들은 그 사람을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랑 그 성격 이런 그래. 거를 따서 이름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의 문명.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문화가 있었죠. 저는 지원이 형 그런 이름 하나 지어드릴게요. 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게임을 해. 저도 하나 그럼 해야죠. 네네네. 우리 기현 씨는 인디언 이름은 너 한 잔, 나 열 잔. 약간 자연이랑 좀 연관해서 많이 지어주는 것 같아요, 인디언식 이름은.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규현 씨는 동이 틀 때까지 적셔.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간을 적셔로. 괜찮네. 동이 틀 때까지 간을 적셔. 아니, 교수님 근데 이렇게 그냥 자연과 어울려서 살려는 인디언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개척해야 되는데 뭔가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미국의 운명이 서부 개척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자연과 동화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인들에게는 못마땅하죠. 결국 미국인들과 인디언들의 이런 세계관, 우주관 차이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13개 주로 시작한 미국의 땅이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까지 확장되자 인디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1821년 미국이 플로리다를 매입합니다. 이게 플로리다입니다. 네, 그러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저기 완전 관광지도 최고인데. 그렇죠.
여기는 대서양과 서인도 제도와 남아메리카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있고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에게 이 땅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서 그 당시에 자, 그 위쪽에는 조지아,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있잖아요. 노예주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자꾸 그쪽으로 도망을 가요. 당시 스페인령이었는데 자꾸 플로리다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 땅을 확보해야만 노예를 잡을 수가 있죠. 아, 그 도망갈 곳이 없게.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는 데 공을 세운 어떤 인물이 미국의 영웅으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이 사람 아니야? 함께 볼까요? 링컨? 링컨 아니야? 뭐야, 누구야? 아, 이분. 잘 알아요, 저. 잭슨.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전쟁 영웅. 1812년 미국이 영국과 전쟁하는데 최고의 장군. 그 명성 때문에 대통령이 나중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인디언 킬러. 사실 이 잭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인디언들은 미국이 정해준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디언과 미국인들에게 모두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에서 살면 미국인들과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잖아요. 이런 논리인데 궁극적인은 뭐겠어요? 쫓아내는 거지. 네, 맞습니다. 미국의 개척에 방해가 되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계략이죠. 이런 미국 인디언들을 쫓아내려고 생각했던 잭슨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대하던 정식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보다 교수님이 더 고대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수백 년간 조지아에 살던 체로키족은 갑자기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로키족? 힌트는 갑자기. 갑자기죠? 근데 조지아가 어디예요? 플로리다 바로 위쪽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느냐 이게 힌트예요. 다 힌트를 줘버렸네요. 정답. 크리스티안 씨? 네. 약간 어떤 식물 농사하기 위한 아주 척산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필요하다 해서 가세요 이렇게. 크리스티안 씨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화폐는 뭐였어요? 화폐? 멕시코도 옛날에 화폐는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정답. 자 순서대로 혜성 씨입니다. 혜성 씨. 혜성 씨 정답. 혜성 씨 정답. 아 잠깐만요. 비슷한데 금을 가지고 화폐로 바꿀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당시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체로키족이 살았는데 체로키족은 미국인들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짓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1829년 달로네가라는 이 조지아 북쪽에서 금이 발견됐고 인디언들을 쫓아낼 구실을 갖게 됩니다. 아니 금 캐면 되지 왜 인디언 왜 쫓아요? 인디언 땅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불편하니까 인디언을 이주시켜야 됩니다.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후 7년 동안에 이곳에서 나온 금의 가치는 지금 가치로 약 3,400만 달러가 됩니다. 3,400만? 그래서 잭슨 대통령은
인디안을 이주시키면 인구와 부, 권력 면에서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30년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이름하에 인디안들을 서부로 추방하는 인디안 추방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을 앞세워서 조지아주의 체로키족은 내슈빌, 스프링필드를 거쳐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오클라호마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체로키족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약 1300km로 추정됩니다. 뒤를 이어서 세미놀족과 치카소족 등 다른 부족들 역시 강제 이주를 하는데 이들의 행로는 1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저렇게 먼 길을 간다고요? 가는 거를 뭐 지원도 안 해, 뭐 돈을 주거나 뭐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죠. 저 그냥 가라고? 생으로 걸어가요? 말 타고 말도 안 돼. 말 연방 군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가시네. 그래, 자기 살던 고향을 빼앗기고 우는 길에 시체도 묻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체로키족의 눈물의 행로 혹은 눈물의 길을 묘사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말을 타고 거의 원주민들은 걸어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루 배급이 대략 삶은 옥수수 한 줌, 그리고 하나 정도의 순무, 끓인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행로와 배고픔이 3에서 4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당시의 참상을 드러낸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22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폐렴으로 감기로 혹은 담요도 없이 얼어 죽는 것을 보았다. 서부를 향해 계속되었던 그 길고 고통스럽던 여정은 스모키 산맥 언덕에서부터 오클라호마에 설치한 서부의 인디언 지역에 이르기까지 4천 개의 말 없는 무덤을 남기고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4천여 명의 부족 인원들 중에서 4천여 명이 비명 행사합니다. 이 내용은 이때 체로키족의 호송을 담당했던 미 군인이 직접 쓴 수기의 일부분입니다. 약간 그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썼나 봐요.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인디언들이 이것을 눈물의 길 혹은 눈물의 행로라고 합니다. Trail of Tears. Trail of Tears. 말 그대로 Trail of Tears. 서부로 이주한 체로키족을 포함한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눈물의 길 이후로도 체로키족은 정착하지 못하고 수차례 살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는 풍자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국을 지금 빗대어서 가운데 보면 체로키 네이션이라고 써졌죠? 네. 체로키 부족.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은 누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죠. 머리를? 머리를. 머리 아까 머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영혼. 인디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가위로 자른 사람의 자세 보면 미국 대법원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인디언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상징인 인디언의 머리를 자르고 있고 더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드릴로 머리에다가 지금 뚫고 있죠. 그러네. 선교사들입니다. 아, 정신 세뇌. 그렇습니다. 세뇌.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 발이 있죠, 발. 네. 철도. 무슨 얘기냐면은 체로키 땅들이 결국 철도가 놓이고 길이 놓여서 체로키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묶어놓고 이주시키는 거네요. 미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남북 전쟁이 터지죠. 혼란스러웠던 북과 남의 이런 남북 전쟁 기간에 서부는 어땠을까요? 서부는 거의 황무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뉴올리언스나 몇 군데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캘리포니아 쪽 서부는 거의 전쟁과 상관이 없죠. 이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한창일 때 1862년 과감히 대륙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서명합니다. 이 광활한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물자와 사람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대규모 운송수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대륙간 철도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1869년 오마에서 유타에 있는 프로몬트리 포인트 그리고 결국 세크라멘토까지 미국을 동서로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철도를 통해 중부의 풍부한 자원이 이제 서부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걸 토대로 서서히 또 차근차근 기초를 쌓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훨씬 손쉽게 이제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계획대로 서부 개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 철도를 미국 대륙의 대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많았겠죠. 급속한 도시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민 인구의 급격한 증가, 그에 따른 문화적인 충돌. 그래서 미국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과거의 그 자유스러운 그 기억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인들은 카우보이를 황야의 자유인으로 영웅화시킵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한 거예요. 아, 다 이미지 메이킹. 이게 이미지 메이킹.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어김없이 쓰는 게 뭐예요? 카우보이 모자예요. 내가 진정한 황야의 카우보이의 후손이다. 내가 어렵더라도 거친 황야에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겠다. 지역 축제마다 막 다니면서. 예. 이처럼 대륙 횡단 열차는 미국인들에게 서부 개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됩니다. 그치. 자, 아까 인디언들은 잭슨 대통령 시절에 체로키, 세미놀, 촉다 이런 5개 부족이 보호구역으로 이 오클라호마로 강제로 이주당했잖아요. 네. 거기 가면 간섭 안 할게, 빵 뺏지 않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륙 횡단 철도가 오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막 이제 이동하게 되죠.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인디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지. 침해되니까.
인디언들의 삶의 기반의 가장 중심이 이 동물입니다. 버팔로, 예. 버팔로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버팔로는 인디언의 삶의 기본입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안도 살기 어려워요. 여기서 정신 문제가 나갑니다. 사냥꾼들은 수천 마리의 버팔로를 손쉽게 죽이기 위해 새로운 사냥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사냥법. 대부분 총으로 죽였는데. 크리스 씨? 버팔로 힘은 세지만 헤엄칠 줄 몰라요. 그래서 다 몰아서 강이나 뭐 민물, 호수나 이런 데 빠지게 했어요. 퀴즈가 어려웠나 봐요. 크리스 씨 오답입니다. 아, 예, 한번 찍어봤어요. 예. 모르겠네. 힌트를 드릴까요? 네. 대륙 횡단 철도잖아요. 네. 철도를 지으려면 뭘 깔아야 되잖아요. 철로. 어. 철. 버팔로가 때를 쥐어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 돼요? 기차로요? 설마. 기차로? 설마. 당연히 총으로나 화살로. 예, 바로 답이 거의 나왔습니다. 예? 정답. 크리스 씨? 미국은 총이죠. 총. 총. 예. 네. 총으로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잔인하게. 크리스 단 씨? 기차를 타면서. 알았다. 기차를 타. 정답입니다. 아. 아, 기차에서 쏜다고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버팔로를 사냥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버팔로 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팔로 사냥꾼을 모집해서 철도 회사가 특별 열차로 위에 올라가서 이동하면서 버팔로를 사냥합니다. 미쳤다. 이런 사냥법으로 1865년 한 해에만 약 100만 마리의 버팔로가 죽습니다. 1872년에서 1874년까지 약 400만 마리 이상을 사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디언들의 그런 거주지나 생활 기반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언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1890년대에는 이게 극에 달합니다. 에? 뭐야? 설마. 뭐 같아요? 해골? 뭐예요? 사냥당한 버팔로의 두개골이 산처럼 쌓여 있던 것입니다. 우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버팔로가 없어지게 되자 인디언들은 절망했겠죠. 설상가상 생계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우 만난데. 1868년에 미국 정부가 사우스 다코다와 와이오밍주 경계에 있는 검은 언덕이라는 산지로 인근 인디언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채 6년도 되지 않아 인디언들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쫓아요? 1874년 검은 언덕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황금이 문제입니다. 안 돼, 안 돼. 자, 소문을 듣고 총잡이들, 노다지꾼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인디언 땅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인디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이래서 약속을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 미국 연방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인디언들과 광산권을 놓고 협의에도 협상에 들어가요. 인디언이 받아 주겠어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됩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검은 언덕에 있던 수족 마을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투에서 수족들, 주 부족이 수족이었는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위대한 수족의 전사 미친마를 찾아갑니다. 미친마는 수족의 한 지파인 라코다 이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생 미국 정부와 타협에 응하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족의 사연을 듣고 야 이거 미국 정부 너무했다.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 이 미국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수족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추장 안진소 추장 이름이 안진소입니다. 아 스림볼. 그래서 함께 이제 공동으로 미국과 전쟁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미국의 사령관이 지휘자가 또 미국 내에서는 꽤 유명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입니다. 남북전쟁의 사령관까지 지냈던 조지 커스터가 이제 미군 기병대를 지휘하는 이제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전사 미친말과 미국의 영웅 커스터 중령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커스터 중령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검은 언덕에 파병을 합니다. 자, 미친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백인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약 한 2천 명 정도. 그리고 결국 전설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3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상대가 안 되죠. 무력을 못 이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 미친 말의 압승. 미친 말의 압승. 오, 진짜?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부대의 무려 40%가 전사합니다. 와. 이것은 미국 전체 인디언과 이게 백인들과의 이 전투 역사에서 마지막 인디언의 승리로 기록되는 전쟁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버팔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디언들은 배고파서 전투를 못해요. 굶주림에 지치게 됩니다. 한 부족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말도 결국 동료들과 항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송 과정에서 미군이 단검으로 찔러서 미친 말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 결국 구심점을 잃은 인디언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땅인 늪지대와 메마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았습니다.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버팔로가 초원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유령춤. 오. 고스트 댄스 들어봤죠? 네. 유령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추는 거예요. 즐거워서 추는 게 아니에요? 네.
슬픈 춤. 그래서 슬픈 춤이죠. 신앙 의식처럼 이 수족과 그 이 일부의 평원의 인디언들에게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긴 춤이네요. 그렇습니다. 신나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그걸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춤.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유령 춤이 미국의 개척민을 두렵게 하는 악마의 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단정하고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춤도 못 추게 해요? 춤도 못 춤은 추게 해주죠. 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디언들은 춤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쳤던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반항아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소요의 주동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적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인디안의 주장인 큰발 주장입니다. 큰발 주장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들이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검은 일이라는 젊은 전사가 총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은 일이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군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에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에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인디언들이 공격한 줄 알죠. 그래서 기관총을 내리고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이때 350명 인디언들 중에 무려 300명이 학살당합니다. 50명이 부상당하는 무고한 인디언들이 희생당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입니다. 미군들은 시체뿐만 아니라 총상을 당한 또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큰발 주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진짜요? 아, 너무 불쌍하다. 크리스 씨, 지금도 미국에 인디언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보호 구역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어요.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제가 그 3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토가 미국 정부 밑에 있는 영토가 아니고 아예 따로 자기만의 나라, 조그만 나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따로 통제하는 기관도 있고 거기 뭐 원주민들이 가지노장 살 수 있게 그런 권리 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막 인프라 되게 연약하고 뭐 형편 안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뭐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음주운전. 이처럼 미국의 서부 팽창을 생각할 때 인디안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디안의 희생으로 서부가 팽창했고 미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임스 1세는 개신교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즉위하니까 청교도들의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에 남아있는 그런 카톨릭의 잔재를 없애주라고 영국 왕에게
청원서를 냅니다. 자, 이 청원서를 받고 제임스 1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그냥 되게 호의적이었을 것 같은데. 본인도 그쪽 개신교 쪽에 호의적이니까. 제임스 1세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눈치를 봤구나. 자기도 성공회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영국 국교를 개혁하라고 청교도들이 욕을 하니까 굉장히 청교도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결국 청교도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개종을 강요를 합니다. 청교도들에게 개종이란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영국에서 못 살겠는데요? 그러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영국은 살 땅이 아니다 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고민 끝에 청교도들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요. 이곳이 어딜까요? 그 아까 버지니아 거기 아니에요? 지원 씨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또 딴 데로 가요? 근데 꽤 축구 못하는 곳일 것 같아요. 축구를 지금도 굉장히 잘하는 국가입니다. 영국과 가까이 있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와.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는데 쉬웠겠어요? 언어 다르죠, 풍습이 다르죠, 문화가 달랐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네덜란드인들이 비교적 개방적이잖아요. 자기의 아이들이 자유스러운 네덜란드 아이들과 동화되어서 종교적 신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결국 이들은 다른 땅을 찾기로 합니다.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에서 자본가, 상인, 기술자들 그리고 41명의 청교도들이 오로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에 탄 청교도들의 순항은 항해는 탄탄했을까요? 이게 항해가 순탄치 않았죠. 이게 폭풍우를 만나 배가 표류하기도 하고 이제 음식이 부족해지니까 이게 딱딱한 비스켓이라든지 말린 고기 이런 것들로 연명을 하게 되고 점차 사람들이 또 죽어나갑니다. 특히 괴혈병.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니까 탑승자들이 묘안을 만들어냅니다. 뭐야 이거? 그림으로 누가 그려놨네. 지도에 뭘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금 가는 길에도 의견이 맞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착한 이후에 어떠겠어요?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뜻을 모은 문서에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메이플라워 서약을 했던 모습이 왼쪽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 필사본입니다. 영국 왕에 충성을 다하며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할 것을 기약하고 자치사회를 형성하여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며 평등한 법률을 만들어 관제를 정한 다음 여기에 종속할 것을 맹세한다.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기본 가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메이플라워 서약은 미국 최초의 자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항해는 이어졌고 다행히도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했던 사람이 100명이 약간 넘는데 이 중에 단 53명만 도착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험난했네.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언덕 위의 도시,
city upon a hill.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As the earliest settlers arrived on the shores of Boston and Salem and Plymouth, they dreamed of building a city on a hill. But the reality of the colonial situation was even more dark. At the time, there were no European settlers in Massachusetts, so building a house, finding food, 이 모든 것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북아메리카의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건강한 남성들조차 이 추위를 견뎌내기 굉장히 힘들어서 질병으로 하나씩 둘씩 죽게 됩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거기 살던 원주민들 아닐까요? 예, 원주민 완파 노아그 부족이었습니다. 다른 인디언 부족 과는 달리 대체로 영국인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완파 노아구 족장이 메이플라워 정착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에게 사슴고기, 칠면조 고기를 주기도 하고 집 짓는 방법, 고기 잡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청교도들과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풍토에 맞지 않는 유럽의 식물 종자보다는 옥수수 종자를 주어서 식민지인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도록 가르쳐줬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청교도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야, 완전 생명의 은인 원주민들. 이 청교도들은 가을에 수확한 이 농산물과 여러 가지 것을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엽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유명한 미국의 명절이 뭐죠?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네. 야, 그게 Thanksgiving Day가 된 거야? 그 유래가 그렇게 되는구나. 와. 약 400년 전에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과 인디안의 파티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것은 이들의 정착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초기 청교도들이 성공적으로 신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자 수많은 청교도들이 1630년부터 매사추세츠에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식 문제 나갑니다. 퀴즈가 많네. 청교도들이 이상적인 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대학교가 1636년에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진짜?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역사가 되게 깊구나. 우와. 청교도 목사였던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소장한 책과 재산을 기부해서 이 대학을 만들어 나중에 그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으로 명칭을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일반 신도들이 청교도들의 그 이상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 하버드 대학교를 지었고 그래서 1636년 하버드 대학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하버드 대학교 신조였습니다. 또한 아이브리그 중에 하버드 못지않게 유명한 대학이 어디죠? 예일대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자, 이들은 점차 이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점차 이 땅을 개척하고 확대해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매사추세츠에 정착이 되고 점차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커트 쪽으로 이제 서서히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메릴랜드는 카톨릭 교도들이 정착을 했고 버지니아는 초창기에는 성공의 교도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착민들이 늘어나고 이제 땅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니까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죠. 지원 씨? 지역 이제 다툼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기들 간의 다툼이 아니고 원주민 인디언들과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 원주민들은 본인들을 살려준 은인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청교도가 동맹을 맺은 인디언들과 인디언들을 배척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종교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인디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No.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문화를 놓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개종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인디언들과 자신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디언들을 뭐예요? 얕잡아보고 야만인 취급합니다. 아, 이제 갈등이 생기는구나. 청교도들이 인디언을 배척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땅 때문입니다. 자, 청교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정착민들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유럽인들의 기본적인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인디언들은 뭐예요?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개념 때문에 청교도와 인디언들은 끝까지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피비린내 나는 뭐예요? 전쟁? 사륙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청교도인들이 매사추세츠에서 로드 아일랜드를 거쳐 코네티컷으로 이제 서서히 팽창을 하는데 코네티컷에 살고 있던 피콧 부족과 이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피콧 부족은 영국 정착민들 13명을 살해합니다. 영국인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약 9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보복에 들어갑니다. 1637년 5월 26일 새벽이었습니다. 피콧 부족의 마을을 침략한 정착민들이 무려 500명의 피콧 부족들을 살해합니다. 물론 그중에 절반은 불에 타 죽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피콧 부족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피콧 부족에게는 굉장히 잔혹한 전쟁이었지만 청교도들은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더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영국이 북아메리카 정착을 거의 완성해 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시샘을 했겠죠. 네. 그래서 유럽의 강대국도 북동부에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는 지금의 캐나다, 미국의 북동부 쪽에 상당한 땅을 갖고 있었는데 후발주자인 영국이 들어오면서 두 나라 관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 때문에 더욱 마찰이 심각하게 됩니다. 바로 오데오 밑에 있는 이 오하이오 강 유역 때문입니다. 미시시피 강이 오하이오 강 지류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이 대결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인디언들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프랑스는 인디언과 공존했습니다. 공존한 이유는 뭘까요? 아, 공존했어요? 인디언과 교역을 위해서 돈이 되는 인디언들 것을 물물 교환을 해서 다시 유럽이나 본국에서 파는 거예요. 영국인들은 주 목적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넓히는 거예요.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훨씬 고맙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체로 인디언들은 프랑스 편을 듭니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세계적인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게 7년 전쟁. 북아메리카 지배권을 놓고 프랑스와 인디안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치열했던 7년간의 전투 그때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영국이.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사실 영국이 승리한 거죠. 그럼 승리한 이후에 땅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볼까요? 초록색이 영국이 차지한 땅이 됩니다. 우와. 그런데 7년이라는 긴 전쟁을 그것도 바다 건너 먼 땅에서 치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배. 보급? 그걸 다 해서 뭐가 있으면 되죠? 돈. 돈. 피노 씨 돈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돈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전쟁이 길어지니까 채무가 굉장히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부담이 되겠죠. 피노시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항의하고 난리가 아닐까. 그래서 눈을 돌린 데가 어디였어요?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세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영국은 식민지에 수입되는 설탕, 커피, 포도주 이런 것에 관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식민지인들이 많이 섭취했던 설탕에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당시 백설탕 100g당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세금을 붙였으니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생필품에 세금. 그것도 생필품에. 하지만 영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1765년에 인지세법을 통과시킵니다.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 인쇄, 벽보, 계약서 모든 종이와 관련된 곳에 우리가 좀 수입인지를 찍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인지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변호사 자격증에 부여되는 세금이었는데 요즘 가치로 따지면 약 400만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당연히 식민지인들은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자신들의,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세금을 붙이다니 대부분 반응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인지세법을 조롱하는 그런 사파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항의도 합니다. 게다가 식민지인들에게 대대적인 투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자, 영국 정부는 영국 의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영국 성격 봐서는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영국 성 다행히 영국 의회의 지원 씨 같은 사람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식민지인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놀랍니다. 그래서 폐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세법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또 유명한
타운샌드법이에요. 그래서 일상에 필요한 또 다른 품목에다 이제 수입 관세를 붙이자. 타일러 씨,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특히 이때 식민지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를 영국 의회에 보내지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1768년 2월 런던 잡지에 이 슬로건이 실렸는데 독립으로 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하나의 중요한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대표 없는 과세 없다. 와. 즉 영국 의회에 아메리카 식민지를 대표하는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 없는데 이 세금이 뭐냐 이게. 그래서 세금 정책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반발이 아메리카 내에서 굉장히 거세질 때 결국 식민지인들을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궁금하다.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따라 볼까요, 어딘지? 네. 보스턴에서는 독립으로 가는 아주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스턴은 뉴 잉글랜드 식민지 정부에서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면에서 사실 중심지죠. 거점지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은 미국 독립의 뭐요? 발상지라고 칭합니다. 독립의 발상지. 자, 타운샌드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 식민지에서는 지나친 과세에 대해서 또 이제 영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입니다. 자, 반발이 커지자 영국은 혹시 폭동이 커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차 항목 하나만 빼놓고 이 타운샌드법을 철회를 합니다. 와. 그런데 문제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어디지? 영국의 제국주의를 움직이는 그 회사, 동인도 회사가 경영 부실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차세법을 통과시켜서 동인도 회사가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에 차를 팔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미국 상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싼 동인도 회사에 차가 물밀듯이 미국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이제 불만이 고조되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영국 차 불매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구에서는 동인도 회사가 차를 실었던 이 배의 하선을 못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이게 1773년에 발생한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의 배경입니다.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인디언 같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오, 오른쪽에 보니까 인디언이 보이죠? 차를 던지고 떠내려간 차 상자들이 저 가운데까지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인디언들은 Sons of Liberty, 당시 미국 독립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급진 미국 독립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러 씨 같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테러 분자들. 그렇죠. 안 좋은 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좋은 애들이 인디언 분장을 하고 들키지 않게 인디언 분장을 하고 인디언들이 아니고 인디언들이 아니고 분장이에요, 분장. 애들이 이 배 승선해서 거기에 있는 차 상자를 다 보스턴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저때 차가 얼마나 많이 버려진 거예요? 버린 상자가 약 34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340개. 손실이 약 9,700파운드. 우리나라 지금 가치로 20억 정도. 에이? 우와. 그게 큰 돈이죠. 자, 인지세법
오케이 오케이 처리했습니다. 타운샌드법 오케이 오케이 처리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근데 보스턴 차 사건이 나니까 영국 의회에서 요것들 봐라 이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를 모르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초강수를 둡니다. 이게 이래서 영국에서 나온 게 강제법이 통과됩니다. 자, 강제법이 뭐였는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손실된 차액값을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한다. 식민지 의회의 상원 의원과 보안관을 영국 국왕이 직접 임명하고 보안관이 배심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유죄 혐의를 받은 영국 관리나 병사는 식민지 법정이 아니라 영국 본토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어마어마하죠? 영국 의회가 이제 법적으로 보스턴을 다른 식민지들로부터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이제 다른 식민지 사람들이 어? 이것 봐라. 세게 나오네. 하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매사추세츠 편을 듭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우리도 당하겠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들은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한 당할 위기에 있다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법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법. 그래서 1774년 9월 자체적으로 식민지 협의회에서 선출된 13개의 식민지 대표 55명이 소집이 되어서 유명한 제1차 대륙 회의가 개최됩니다. 식민지들이 뭉친 거네요. 그러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 그리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그리고 또 매사추세츠 주지사 된 세뮤얼 애덤스, 이런 어마어마한 훗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될 사람들이 대륙회의에 참석을 해서 영국에 대한 항의안을 채택합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 내정 문제를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 왕에게는 강제법을 철회해 주십시오.